채연아, 괜찮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천천히 배워나가 보기로 했어요. 나는 잘할 수 있어가 아니라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괜찮아. 저는 괜찮아 이 말을 천천히 배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우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내 마음 편하자고 누군가에게 쏟아내버린 감정들이 있다면 내일부턴 우리 그거 하지 말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보면 웃어주기도 하고요. 사람을 볼 때 단점을 꼬집는 습관이 있다면 나부터 한번 돌아보기로 해요. 예쁜 마음은 표현하면 두 배가 돼서 결국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반대의 마음도 표현하면 몇 배가 돼서 나에게 돌아와요. 오늘도 예쁜 말로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시면 결국 행복하지 않은 길이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울 때 짜증내기보단 운동도 안 했는데 자동으로 땀을 흘려주니 다이어트가 되었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때요? 기분 좋은 상상이죠? 부정적인 말과 기운은 결국 끝까지 내 마음에 남아서 나를 괴롭히잖아요. 옛 속담에도 맞은 놈은 발 뻗고 자고 때린 놈은 못 그런다잖아요.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해보세요. 고마워, 사랑해, 때로는 미안해 하는 말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날 힘들게 했던 순간들도 후회하면서 당연함에 감사할 수 있는 긍정 에너지도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서서히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어 가겠죠? 정말 말이란 나를 바꾸고 상대방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항상 예쁜 말만 하려고 늘 생각한답니다. 급한 제 성격도 조금씩 고쳐나가면서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보내며 우리 허니님들께서 긍정 에너지가 뿜뿜 전해졌기를 바라며 남은 시간도 행복, 사랑, 기쁨 가득 넘치는 시간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남은 시간도 음악 들으시면서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서 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